사실 이분들이 거주하지 않을 집을 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거주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할 상황이 아니다. 결국엔 매각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융자를 받고 샀다면은 융자를 받고 월세를 나왔을 겁니다만 융자 받을 경우는 전세가 안 되거든요. 잘. 그 월세 플러스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은 매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냉철하게 과거 하락장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주택 상황 그리고 부채를 얼마 정도 빌렸느냐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반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하락을 과거에 하락해서 반등했던 그 기억을 갖고 조금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하락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건 가격 하락에는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립니다.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언급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2020년 이후부터 특히 20, 30대들이 아파트 많이 샀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까지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세대 가운데 1위가 30대였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빚을 끌어서 아파트를 산다는 이른바 영끌족의 대부분이 이들 세대에 해당하는데요. 자 문제는 아파트를 살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 금리입니다. 아파트 값까지 계속 하락한다면 이른바 영끌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게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이분 어떻게 좀 대비해줘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한번 조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가격에 그리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샀거든요. 또 하나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산이 가장 많은 세대가 부동산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고령 세대에서 30, 40대로 자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게 통계 자료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거주하지 않을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면 아까처럼 금리가 올라도 그래도 삶의 가치도 있고 거주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하죠. 그런데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세대가 상당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거주하지 않을 집을 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거주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면 좀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거주할 상황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갭 투자를 해놨는데 그 전세를 돌려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이 집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결국엔 매각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실질적인 선택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전세를 안고 샀다 그러면 좀 그 견딜만 할 겁니다. 전세 금액은 뭐 2년 정도는 견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융자를 받고 샀다면은 융자를 받고 월세를 나왔을 겁니다만 융자 받을 경우는 전세가 안 되거든요. 잘. 그 월세 플러스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은 매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이제 그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지금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6억 원 이하 주택만 샀겠느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되게 뭐 다세대 주택이나 뭐 연립주택이나 교회주택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향후에 상당 기간 동안 부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두 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섣불리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영끌족 또는 30대 이전 분들이 집값 상승기만 경험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만 경험했고요. 네. 이분들은 계속 집값이 상승하는 경험만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양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냉철하게 과거 하락장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때와 비슷한 양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주택 상황 그리고 부채를 얼마 정도 빌렸느냐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무나 버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꼭 자산 하락기가 계속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침체로 가는 경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하락을 과거에 하락해서 반등했던 그 기억을 갖고 조금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하락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건 가격 하락기에는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던진다고 아까 이광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이 사기도 어렵고 또 잘못 한번 팔면 개인의 엄청난 자산을 손해보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젊은 청년층들 특히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산 주택에 대해서 지금 6억 원 주택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고정금리나 조금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전환기쯤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